얘들아, 여보, 다녀올게. 다녀오세요. 다녀와. 김서원, 좋은 아침. 일찍 왔네. 아, 네, 잉대리님,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맞다. 이번에 부장님이 거래처에 전화해서 회사 물건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. 아, 맞다. 그 회사 연락처 번호가 어디 있더라? 아마 그 책상 서랍에 명함이 있을 거예요. 속옷밖에 없는데? 회사 이런 거 누가 갖고 그랬어? 아, 여기 있네. 여기 있어. 여기. 자, 거래처 번호가 010-1234에 1234. 여보세요? 아빠. 아마도 내 딸 요루루와 비슷한 또래로 돼 보이는 여자아이 목소리였다. 난 갑자기 괜히 우리 딸 같기도 하고 장난기가 생겨 아빠처럼 핀잔을 주었다. 어, 그래.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? 저장이라도 해야지. 아빠는 바보. 나 눈 안 보이잖아. 맞다. 그랬었지? 아, 장애가 있는 아이였구나. 엄마, 요한 마트 가서 대신 받은 거야. 아빠 언제 올 거야? 아빠 너무 보고 싶어. 너무 반기는 말투에 잘못 걸었다고 말하기 미안해서 난 거짓말을 했다. 어, 아빠가 요즘 바빠서 그래.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고 했다.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. 엄마는 베개싸움 안 해준단 말이야. 아, 미안. 아빠가 요즘 엄청 바빠서 그래. 일 마치면 들어갈게. 정말? 알았어, 그럼. 오늘은 꼭 오는 거다. 끊어.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됐다. 아이가 실망할까봐.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거니까. 잉대리님, 전화하셨어요? 아, 맞다. 아, 깜빡했네. 아, 어디 아프세요?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. 아니야. 신경 쓰지 말고 일해. 그 전화를 받은 후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죄책감에 온종일 마음이 뒤숭숭했다. 그날 저녁 전화가 울린다. 응? 여보, 전화하는데 왜 안 받고 뻔히 보고만 있어? 받아야지. 아까 잘못 걸었던 그 번호였다. 여보세요? 저기, 여보세요? 저기, 죄송합니다.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대서요. 아, 네. 낮에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.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? 아까부터 아빠가 오늘 온다며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죄송해요. 제가 제 딸 같아서 장난친다는 게. 아니에요. 사실 애 아빠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.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우리 그이가 곁에서 더 보살펴 주었었어요.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에 대한 정이 정말 유별나요. 아, 그런 일이. 제가 괜히 그런 장난을 쳐서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딸한테 아빠 바빠서 오늘도 못 가니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? 네, 부탁 좀 드릴게요.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. 죄송합니다. 참, 애 이름은 지연이에요. 이지연. 5분 뒤에 전화 부탁드릴게요.
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왠지 모를 책임감까지 느껴졌다. 5분 뒤에 전화를 걸자 아이가 받았다. 여보세요? 어, 아빠야. 지연아, 지금 뭐해? 아빠 왜 안 와?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. 아, 아빠가 오늘 일이 생겨서 오늘은 가기 힘들 것 같은데? 얼마나 더 기다려? 아빤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아? 아, 미안. 두 밤만 자고 갈게. 당황해서 또 거짓말하고 말았다. 진짜? 진짜지? 꼭이다. 두 밤 자면 꼭 와야 돼. 잠시 뒤에 아이 엄마에게도 다시 전화가 왔다. 너무 고맙단다. 아이한테 무작정 못 간다고 할 수 없어. 이틀 뒤에 나간다고 말했다고.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줬다. 그리고 이틀 뒤 이제 낯설지 않은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. 아빠! 아빠! 엄마가 아빠 죽었대. 엄마가 아빠 이제 다시 못 온대. 아니지? 이렇게 전화도 하는데. 아빠 빨리 와. 엄마 촛불 피워. 거짓말이나 치고. 혹시 엄마랑 싸우는 거야? 그래서 안 오는 거야? 그래도 지연이는 보러 와야지. 아빠 사랑해, 얼른 와.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. 지연아, 엄마 좀 바꿔줄래? 저기, 죄송합니다. 애가 하도 막무가내라서요. 사실대로 말해줘도. 전화 걸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러네요. 그렇군요. 혹시 저도 자식 있는 아빠로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지연이가 앞으로 좀 더 클 때까지만 이렇게 통화라도 하면 안 될까요? 네? 그럼 안 되죠. 언제까지 계속 속일 순 없잖아요. 지금 지연이가 몇 살인가요?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. 아, 저도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. 지연이가 아직 어리니까 제가 1년만이라도 통화하고 지내다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? 네?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. 제가 자식을 키워봐서 아는데 제 딸 보니까 1학년, 2학년, 3학년 1년마다 한 해마다 더 성숙해지더라고요. 조금만 더 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. 오히려 내가 지연이 어머님께 더 부탁했다. 그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연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. 그리고 그 뒤로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보름에 한 번쯤 지연이와 통화했다. 아빠, 외국 어디에 있어? 아, 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. 거기서 뭐 하는데? 아, 여기서 빌딩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. 와, 거긴 어떻게 생겼는데? 아, 여긴 말이야? 어릴 적 우리 아버지께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한 경험을 나한테 말해주신 걸 떠올려 똑같이 지연에게 말해줬다. 그렇게 1년, 2년이 되고 니아한테는 이걸 사주면 되겠고 요루루한테는 이거 사줘야겠다. 그리고 지연이한테는 이걸 보내면 되겠는데? 우리 아이들 선물 살 때 지연이 것도 꼭 챙겨서 택배로 보냈었다. 어, 그래, 선물 잘 받았다고? 그렇게 지연이의 가짜 아파 노릇을 전화로 이어나갔다. 그래 그래,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다. 여보? 당신 요즘 수상해? 맨날 통화하는데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? 아, 무슨 소리야. 바람 필 사람이 어디 있다고. 난 당신밖에 없어. 수상해.
바람 피면 그날로 꽥! 알지? 응. 아내에게 오해받을 만큼 난 자주 통화했다. 우리 아이들은 커가면서 아빠 난 치킨! 아빠는 나 푸시팝! 우리 아이들은 커가면서 늘 이런 식으로 졸랐지만 지연이는 아빠, 하늘은 동그라미야 네모야? 그리고 돼지는 뚱뚱해? 사물의 모양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. 그럴 때면 안쓰러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곤 했지만 가끔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. 3년쯤 지난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. 지연아, 왜? 저기, 나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어요. 아빠 아니라는 거.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. 진짜로 아빠가 하늘나라 간 거. 미안.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통화 못할까봐 그랬어. 근데 선생님이 4학년이면 고학년이래. 이제부터 더 의젓해야 된댔거든. 지연아, 근데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처럼 통화하면 안 될까? 난 그러고 싶은데 어때? 진짜? 진짜로 그래도 돼? 그럼 당연하지. 그 뒤로도 우린 줄곧 통화했다. 다만 이제 아빠라고는 안 한다. 그렇다고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별다른 호칭 없이 이야기하게 됐는데 솔직히 많이 섭섭했다. 그래도 늘 아빠로 불리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 해서 아빠라 부르라고 하기도 뭐하고. 시간이 흘러 지연이가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됐다.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하기에 너무 아쉬웠다. 몇 년 동안 통화하며 쌓은 정이 있는데 그날만은 꼭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다. 가장 좋은 양복도 차려입고 한껏 치장했다. 비록 지연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날인데 꽃을 사들고 들어간 졸업식장에는 지연이 엄마를 처음 만났습니다.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몇 번씩 하시는데 왠지 쑥스러웠어요. 졸업식이 끝난 후 나는 지연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. 지연아, 지연아, 잠깐 엄마 따라와. 가자. 됐다. 지연아, 누가 너 찾아오셨어. 누구? 지연아, 졸업 축하해. 어? 아빠,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.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 착하고 이쁜 자식을 둔 너무 행복한 아빠였음을.